그런 기회들을 잘 잡으시려면은 많이 움직이시고 앞으로 무조건 돌진하는 그런 용기들이 성향들을 보이셔가지고 앞으로 질주하시면은 아마 좋은 성과 있으실 거고요. 그리고 또 용띠분들 같은 경우는 이동수, 변동수, 문서도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.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끔 좋은 기운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많이 움직이셨으면 합니다. 근데 이 용띠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. 용띠 하면은 뭡니까? 자존심입니다. 이 자존심 올한 해만큼은 내려놓으십시오. 내려놓아야지 그 기운들 다 가지고 가실 수 있고 그 기운들 끝에 내가 잡을 수 있는 거다 잡으실 수 있습니다. 인간의 구설수가 조금 많이 나는 게또 용띠분들의 하나의 특징이거든요. 그 구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빚이 난당해야 됩니다, 이제는요.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고요. 그 끝에서 구설도 나고 마무리가 잘안 되다 보니까 이미 다 손에 쥐었지만은 그걸 놓치게 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. 그런 점만 주의하신다면은 정말 올한 해는 나의 해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.